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를 사용하는 홍유주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패치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이 돼서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참 오래 걸리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원래 여기 레이드 이벤트가 떴었는데 이번에는 마황루 폭파 작전이라는 게 뜨고요. 그리고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저는 받아버려서 보시면 앱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10에서 팬베스터 보상이라고 해서 그 두 개를 줘요. 유닛 출석 보상으로는 이거는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보시면 마법 열쇠 3개랑 라피스 300개랑 그 다음에 4성 이상 보장 EX 소환 티켓 2개 꿀템 그리고 35분의 1 신라병 500개 이렇게 주고요. 네, 일단 마왕로 폭파 작전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패치들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유닛 등장.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이제 클라우드 유닛이 등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티켓이 39개가 있어서 클라우드를 한번 뽑기 위한 한번 노력 한번 영상을 올려서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클라우드랑 엘프리데, 윌리엄, 콜레드라는 이제 새로운 4명의 캐릭터가 나왔고요. 네, 일단 소개 영상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네, 참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길거북 동굴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제 3일 동안 주말 동안만 진행되니까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체력을 길거북에 쓰는 것보다는 이벤트에 쓰는 게 낫겠죠. 물론 돈이 충분하게 있다면. 네,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런 이제 유닛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뽑기를 같이 마가 똥이네요. 맞자. 다음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유닛을 뽑으려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오기를 빌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맞자.